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푸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기차요이라는 게임인데요. 무료 한글 패치가 되는 무료 공포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약간 무슨 공포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좋았어요. 나는 오늘 아침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새벽이 되기도 전에 집을 나섰다. 그 이유는 바로 배틀그라운드 PC방을 찾아가기 위해서다. 부모님이 깨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그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실 테니까. 아니, 컴퓨터는 집에 사면 되지. 어떻게 그렇게 멀리까지 PC방을 가니?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한다. 배틀그라운드의 사양이 높다는 걸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이 텅 빈 기차가 어디를 향하는지 누가 알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내 앞에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는 것뿐이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배그라고 써져 있네요 지금. 아, 고스트 스테이션. 귀신 열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제작자가 직접 손그림으로 한땀 한땀 그린 거예요? 규칙적인 기차의 진동 때문에 몸이 나른해진다. 정신 차려야 하는데. 그때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대요. 누군가 있다. 아, 맞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공포를 느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있잖아요. 그럼 공포 게임 혼자 보면 무섭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무서운 느낌이 사라집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거친 숨이 목덜미에 느껴진다. 움직일 수조차 없다. 이게 이제 가위가 눌린 거지 거의. 자진 않았지만 새로운 메시지를 받았대요. 뭐지? 오, 메시지. 아이 고퀄이야. 팔로우 감사합니다. 4시 44분. 하필 444야. 근데 왜 이리 밝아요? 남자친구입니까? 개빡치네요 게임이. 메시지는 이렇게 쓰여있다. 널 보고 있어. I see you.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러니까 혼자 있는 느낌이 아니야. 얼마나 듬직해요. 누가 날 지켜보고 있어. 그런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도 답장하는 거지. 나도 보고 있어, 너를. 반복되는 글자들.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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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사, 기차, 기차, 기차 라고 써져 있대요. 처음에는 질 나쁜 농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간이라면 역은 문을 닫았을 테니까. 너는 왜 타고 있니? 이건 기차가 아니야?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나는 메시지에 사로잡혀 잠을 잘 수도 없었대요. 만약 진짜라면? 아, 빈 역에 숨어들었다. 아,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보고 기차를 탄 거구나. 기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토마스 기차 아니냐? 토마스 기차. 근데 실제로 보면 되게 고어틱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되게 무서울 것 같지 않아? 막 기차에 막 얼굴 달려있는 거잖아. 메시지를 보았을 때 가슴이 찢어진 것 같았대요. 토하죠. 그가 쓴 것이 분명해. 이런 것들이 스팸으로 넣으면 됩니다. 이런 문자는 스팸 신고. 진행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 좋아요. 한번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영역을 살펴보려. 아, 왔갔다 왔갔다. 일단 눈 코코 입 안되네요. 팔 다리 아, 여기. 아, 이렇게. 어쩐지 이 기차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만 같대요. 그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다. 진짜 이러다가 우주까지 날아가는 거 아니냐? 왜 나 절도망이? 나는 여러 달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대요. 한번 봅시다. 종착역. 여기 써져 있네요. 여기 보니까 문제가 또 왔어. 누구세요? 기다리고 있어. 로맨틱하다. 좀 연애할 줄 아는 친구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린라이트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좋습니다. 한번 보면 체크. 뭐야 이거, 이게 순서가 있어? 나 꼬르고 맞춘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야, 이거 운빨로 맞춘다. 이거 나 규칙을 몰라도 난 할 수 있어. 자, 이게 보니까 여기 가고 여기는 안 돼요. 그러면 여기
확률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이과생이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로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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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시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다 했는데 안 되네. 아, 아, 와깝다, 와깝다. 지금 보니까. 봐봐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요거, 그리고. 이 그림과. 요 그림과. 요 그림과. 요 그림과. 이거였나? 맞았다! 아, 선들이 특정 역 위에서 교차한대요. 아, 이 역만 이름이 없대요. 그렇군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한번 궁금해가지고 실험해봤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머리를 써서 이렇게 다시 풀어보는 그런 게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해봤어요. 문이 열립니다. 기차에서 나가야 하지만 망설여진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나갈까요? 말까요? 가자! 당당하게! 스마일. 노력을 해봤지만 간판에 쓰인 이름을 잘 읽을 수가 없었대요.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이 마을이 아주 오래전에 버려졌다는 사실이 떠올랐대요. 근데 이게 이렇게 떠있죠? 나의 목소리가 들리니? 약간 그 마을 같다. 그 축제, 축제. 작은 마을의 축제에서 즐기던 때가 기억난다. 오래된 거리의 사람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들. 갑자기 손을 쓸 새 없이 과거의 기억이 머릿속에 흘러넘친대요. 가자. 근데 약간만 이러면서 그렇구나. 리듬 타면서 약간 내가 보기에는 춤을 춰본 사람이야. 약간 댄싱 머신. 그림자 같은 것이 뜨뜻한 공기를 씌워오면서 내 옆을 스쳐갔대요. 뭔가 순간적으로 손 같은 것이 내 손을 움켜쥔 듯도 하고 흐릿한 얼굴이 창문 너머로 보인 듯도 하대요. 너무 섬뜩했다. 나도 나중에 이런 곳 가서 방송해보고 싶다. 그렇게 제 마지막 방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걱정 마! 괜찮아, 날 믿어, 친구. 일단 문제가 왔네요. 문제를 봐야 되는데. 눈 같지 않냐, 눈? 누가 막 쳐다보는 막 약간. 그런 거 같지 않아? 일단 여기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교체역에서 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니까 즉 그 말은 여기에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거 스토리를 대충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랜덤 채팅을 한 거야. 보니까 거기서 이제 랜덤 채팅에 나왔던 남자 주인공이에요. 완벽해. 그래서 지금 거기서 장소를 알려줘가지고 지금 만나러 간 거야. 지금 이 소녀의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제가 다 추리로 알아냈습니다. 이런 게임 한두 번이 아니죠. 척하면 척이라고요. 좋습니다. 이런 퍼즐은 계란후라이라고요? 아, 진짜 님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돼지질밖에 없나봐.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요? 아빠? 아빠 주철구? 저 사람, 저 사진은 합성이야. 포토샵 착인. 이런 것들은 이과인 저는 그냥 풀 수 있습니다. 다 이어야 되는구나. 개껌이군요. 이걸 이제 못 풀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편지 모양이 되는 거지. 이쿠요!
생각해보면 내가 어렸을 땐 어두운 삼나무 숲에서 종종 숨바꼭질을 하곤 했다. 그 이후로 항상 모든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 형상의 무언가를 상상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무 귀여워. 아유 신나. 너무 공기가 맑은걸?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멈췄었대요. 뭐야, 감수성 폭발이야. 그 눈물이 내 목덜미에 달라붙어 있는 듯하여 나는 그들의 속삭임마저 들을 수 있을 지경이다. 나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를 판단한단 말인가? 언제까지 역계 춤을 추게 할 거야?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 토리 앞에 서 있자니 그의 말이 떠오른다. 또레이는 다른 세계로 가는 입구야. 아, 토리는 다른 세계로 가는 입구래요. 아, 이게 지금, 그니까 이게 지금 다른 세계로 가는 입구야. 막 디지몬 세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상상했잖아. 나도 디지몬 있었으면, 포켓몬 있었으면, 막 이러면서. 나는 저쪽 세계가 어떤지 항상 궁금했어. 가자. 야, 지금 이 소녀가 사춘기다 보니까 중2병이 왔어요. 약간 이제 이런 곳이 막 이제 차원의 문이다. 막 이렇게 까부는 거죠, 지금. 막상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웠대요. 뭐야, 유령 있는데? 나는 계단을 올라가서 토리를 통과했대요. 다른 쪽에 도착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이거 뭐야, 되게 부처처럼 생겼는데? 일단 유령 도깨비불이, 아 도깨비불이네요. 누를 수 있는 것이, 하늘. 그 순수한 어둠이 내 모든 감각을 채웠대요. 역시 중2병이 맞아요, 내가 보기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이름은 해서 본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신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볼 수밖에. 너의 이름에서는 또 문녀가 나오잖아요. 그거. 이 침으로 술만. 뭐야? 눈알이 떠다녀. 다시 그 눈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 뭐야 이거? 세상에.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 참새도 같이 생긴. 이 사람 뭐야? 와, 진짜 그냥 비비를 떡칠하는 건가, 그냥. 삼켜버릴 것만 같대요. 어우, 극혐. 거의 최소 여러분들 거울 볼 때 사진. 문자 왔습니다. 와들. 이라고 돼 있네요. 리 알 가 올 야 아리 가 아리가또 아 리 가 아니야 이거? 와들 해야 돼? 와 아 오아가리 오아가리 오 아 가 리 아 오아가리. 아이 뭐야 아이 더러운 입에 들어갈 뻔했어. 야 아리가 또 비슷하지 않았어? 텅 빈 풍경의 끝에서 길이 사라졌대요. 차라리 바라던 바다. 희망을 모두 잃은 나는 되돌아갈 기운조차 없다. 이곳에서 문자 또 왔어. 아니요, 하필 끌 데 없니까. 타이밍 보소. 그 이후 쭉. 아이! 저기요! 한 방에 좀 보냈어요, 한 방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기 없는 문자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 좀 한 번에 보내도 되는 것들을. 야, 너, 오늘, 뭐하? 야, 물음표.
제발 그렇게 좀 보이지 마세요. 기다리고 있어. 뭐야 저 앞에 누구야? 남자친구 맞잖아! 결국 커플 게임이네. 속삭임이 멈추고 눈물이 사라졌어요. 다시 우리만 남았다. 우리가 함께. 저 뭐야, 저 카피 나는데? 나는 숨을 잠시 멈추지마. 심장이 빨리 떠. 뭐야, 허그. 아니야, 한 명이 아니야. 내 다리? 나는 행복하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끝. 솔로라고 써져있는 거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뭐냐, 이 게임의 교훈이 막 이렇게 모르는 사람 만나러 가지 말자, 랜덤 채팅 하지 말자, 그런 거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자, 솔로가 최고다, 커플은 쓸데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오신 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제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기차요.